자, 오늘 1월 31일 수요일인데요.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6% 이상의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온 모습이에요.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쌍바닥 자리를 그리고 강한 반등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반등 흐름이 이어진다고 현 위치에서 안심하긴 일러요. 앞으로 쌍바닥 자리를 그리면서 전형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안심할 수 없다. 왜? 1차적 반등 흐름은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을 우선 소화해준 다음 이 반등 흐름이 한번 꺾이고 이 W 형태의 쌍바닥 자리를 무조건적으로 완성해줘야 앞으로 이 기술적 반등 흐름이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고점에 물려있는 이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지 못하면 무조건적으로 눌릴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카나리아 바이오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현 위치에서는 절대 매도할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손절할 이유가 없다는 거겠죠?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아직 임상 3상 일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단순히 DSMB로부터 임상 3상 중단 권고, 그냥 권고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상 3상 재개 일정이 들려오는 순간 무조건적으로 그동안의 낙폭 흐름을 메꾸는 상승 추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 임상 재개 일정, 언제 임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그리고 임상 3상이 앞으로 재개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뒀습니다. 이 자료 안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카나리아 바이오의 앞으로의 임상 일정, 그리고 임상 3상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어디에서 신규 매수 단가를 잡아가야 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으셨던 분들은 어디에서 비중 추가 기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임상 3상이 기사화되는 순간 어디에서 매도가, 목표가를 잡아야 되는지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카나리아 바이오 임상 재개 관련 대응 전략 자료, 아직도 안 받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 대응 전략 자료 지금 당장 자료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면 돼요? 010-469-9671 윗번호로 지금 당장 자료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1 윗번호로 자료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카나리아 바이오 앞으로 임상이 언제 재개되고, 임상이 재개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며, 임상이 만약 성공적으로 끝나면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며, 이에 따른 가격 전략,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둔 카나리아 바이오의 임상 재개 관련 자료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얻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앞으로 카나리아 바이오로 손실 좀 그만 보시라고 이렇게 자료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자료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애초에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요? 임상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도 앞으로 임상 3상 재개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현 위치에 생성되면서 임상 3상이 다시 재개된다는 이 소식이 기사화되는 순간 카나리아 바이오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강한 반등 흐름이 연출되며 4,500원 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제가 이 점을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 현 위치에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절대 매도할 이유가 없다. 현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매도한 순간 어떻게 돼요?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물량을 전부 다 뺏어간 다음 시세를 말아올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현 과대 낙폭 위치에서 패닉스를 하는 순간 세력은 여러분들의 물량을 전부 다 쓸어담고 임상 3상 재개 이슈와 함께 반등 흐름을 연출시키며 여러분들이 팔면 올리고 사면 떨어뜨리는 이러한 변동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털고 세력들만 수익을 실현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카나리아 바이오 앞으로 나올 변동성에서 확실한 대응 전략이 생기는 거예요. 최근 회사의 공식 입장문이 나왔듯이 임상 3상을
재도전하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임상 3상 재도전에 대한 명확한 스탠스를 회사가 보여준 만큼 앞으로 반등 흐름은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임상 3상의 재개 일정만 확실하게 잡히면 반등 흐름을 넘어서 이 반등 흐름이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가 이 점 또한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현 위치에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반등 흐름이 기술적 반등 흐름, 이 낙폭 과대 위치에 대한 기술적 반등 흐름으로 끝나버린다면 이 반등 흐름이 빠르게 꺾여버리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 임펄스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 반등 흐름 자리에서 확실한 재료가 동반된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면 이 반등 흐름이 상승 추세로 이어지면서 이번 낙폭 흐름을 빠르게 회복하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카나리아 바이오로 지금 크게 손실보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지난 1월 15일날 5,200원 이상에서 임상 3상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현 위치에서 무리하게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무조건 전량 매도를 통해 우선 차익 실현해 두시고 그 다음 강한 조정 위치가 발생되면 이 조정 위치에 최하단 구간에서 재진입하자고 제가 이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직도 카나리아 바이오로 크게 손실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문자 하나만 남겼으면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로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있고 현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 확실한 수익으로 빠져나오라고 제가 이 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직도 카나리아 바이오로 크게 손실보고 있으신 분들은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당기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번호로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남기시면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그냥 무료로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앞으로의 반등 위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려요. 누구한테?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정확하게 카나리아 바이오로 여러분들이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다면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시켜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카나리아 바이오 앞으로 반등 위치가 강하게 나올 때 제가 어떤 식으로 올라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쌍바닥을 그리면서 올라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현 위치에서 빠르게 올라오기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이 너무 많아서 이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을 한번 소화해주는 강한 반등 흐름 이후에 이 반등 흐름 한번 꺾이고 쌍바닥 자리, 이 W형태의 쌍바닥 자리 나오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상 3상에 대한 재개 일정이 기사화되며 강한 상승 추세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지난 반등 위치처럼 윗꼬리가 달리면서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을 소화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 위치에 쌍바닥을 그리기 전까지는 절대 비중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은 자제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시점이라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앞으로 쌍바닥을 그리면서 강한 반등 위치가 이어지는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집 단가,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와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매수 단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앞으로 최저점 형성하고 강한 반등 위치 쌍바닥 자리 그리면서 상승 추세 나온 자리에서는 이 상승 추세의 최상단 구간에서 지난 1월 15일처럼 상승 추세의 최상단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가까지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상세하게 그냥 무료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5-96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카나리아 바이오 강한 시세 분출자리 연출되면 이 시세 분출자리의 최상단 구간에서 아직도 손실 중이다, 지난 저점 위치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아직도 손실 중이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강한 반등 위치 이어지고 이 반등 위치 꺾여버리면 최상단 구간에서 매도를 하지 않아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까지 모두 없어야 돼요. 확실한 대응 전략으로 확실한 매매 타점으로 카나리아 바이오 수익으로 마감하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냥 무료로 카나리아 바이오의 정확한 매매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려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7 위 번호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삼성이 실탄 8천억을 풀어서 지분 투자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쯤에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탑승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 자, 삼성이 이 종목에 왜 8천억을 투자하겠어요? 바로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삼성 또한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전 프로가 뭐예요? 바로 애플용 VR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대중화시켰듯이 앞으로 이 VR 사업 또한 애플이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인 즉슨 애플용 VR, 여러분들이 비전 프로를 사용하시면 굳이 쇼핑하러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고 가상현실 전용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이 여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이 VR을 통해서 관광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애플의 비전 프로, 앞으로 일상생활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애플이 에어팟을 시장에 내놓자마자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버즈라는 삼성용 무선 이어폰을 시장에 내놓았고 앞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 또한 시장에 출시된 만큼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조만간 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서로 기술을 빼가기도 하고 서로의 모델을 베껴가며 더욱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몇 배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대략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왜 했냐면 삼성 또한 앞으로 로봇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에 3조 가량을 투자한 거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 대략 실탄 8천억 가량을 삼성용 VR,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 가량을 투자하는 바로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바로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당하는 기업들은 누가 중개해줘요? 증권사가 중개해줍니다. 그래서 삼성, 미래셋, 신한, 한국 키움까지 삼성이 이 종목 지분 투자한다는 이슈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 종목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삼성이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지분 투자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종목,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을 푸는 바로 이 종목. 이 종목 어떤 종목이겠어요? VR 관련 부품주이겠죠? 자, 앞으로 실탄 8천억이 삼성으로부터 풀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바로 이 종목, 아직도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탑승기회 주고 있을 때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 위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저점에서 이격률이 모아지며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종목 빠르게 잡아두셔야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삼성의 지분 투자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 종목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나오기 전에 빠르게 잡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삼성의 지분 투자 관련 이 종목 저점에서 빠르게 매집 끝내 두시고 앞으로 100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7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